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오늘은 21장.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다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21장 8절까지 말씀을 일단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 글쎄요. 저보다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이 권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좀 하나님 나라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 나라 보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이런. 아, 이거는 아마 그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못 갖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좋고 이 시대의 육신적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뭐 저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좀 하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깁니다. 아, 어떨까 어떨까 이런 마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으니 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자기는 가는 게 더 낫지만 너희를 위해서 잠깐 내가 더 머물겠다. 이제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말씀 속에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보고 있는 이 땅이겠죠. 이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하나님 파괴시켜서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보다 한참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간다고 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보다 한 층 더 높은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서 육신의 모양 이 육신의 모양이 형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위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 땅을 내가 보니, 여러분, 이 본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보면은 아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또 뭐라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아쿠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들어서 뭘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들으면 그냥 오르메릭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것이 이해되고 이해된 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듣는 것은 그냥 보면 알게 되고 보면은 그냥 알게 되고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사람의 말로 단어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들음, 제한적으로 깨닫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 그냥 보면 알 수 있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스탑 됐어요. 스탑. 그걸 깨워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중에도 들을 수 있고 깨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죠?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는 의미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최고의 준비.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날 여기서 시집 가고 장가갈 때에 신부가 아주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제일 아름답게. 일생일 때 딱 한 번. 그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최고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아름답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준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처럼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은 완벽하게 새로운, 그냥 완벽하게. 빈틈이 없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초대 말씀드렸죠. 보고, 이제는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대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임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이거 말했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아담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아담이.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 그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말씀.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필링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거. 아담.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보고 싶어. 좀. 아담 너 왜 그랬니? 좀 묻고도 싶고. 자, 그 음성을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제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우주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커도 어디서 봐도 행성 어디서 봐도 하나님 보좌가 다 보여. 여기서 여러분 또 우리가 이거 제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시력이라는 것. 영적인 시력이라는 것. 이거는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아 목사님 되게 거짓말 많이 하네. 이게 거짓말에도 상관없어.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시력에 제한이 없다.
지금은 우리가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쓰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력에 제한이 없다. 보고 싶은 거 그냥 다 볼 수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을 수 있다. 여러분 보청기 안 껴도 돼요.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는 거 다 느낄 수 있다. 놀라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이걸 조그맣게 뭐 지구 어느 한편에 조그만 뭐 하나님의 보좌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가 온 우주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계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야 총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또 여러분 6절 7절에도 반복이 되지만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여러분 이 관계성은 이 구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던 구조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깨트린 게 여러분 사단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처음부터 하는 걸 원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나라는 4절 그 나라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은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막 가는 과정 속에 여기 아픔이라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막 가는 과정 이 아픔이라는 거 있어. 요거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지. 내가 그 과정 아픔, 상처, 괴로움, 눈물 이걸 다 그냥 쭉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이거 없는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고 아팠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나라. 또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시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여러분 이 새롭게 한다는 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금방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노스라는 말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할 때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금방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죄로 물들고 죄로 엉망진창이 됐던 이것들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고 뭐 이 앞에 나온 것처럼 산이 없고 뭐 이런 의미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죄가 거쳐진 죄로 둘러싸인 이 상황이 다 죄가 거쳐진 그런 새로운 모습이에요. 새로운 모습.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기 한국이나 미국 조폐공사에서 새롭게 처음 만들어진 딱 새로 나온 돈을 딱 보는 순간과 그동안 내가 쓰고 닳고 있는 돈과 딱 비교해 보면은 완벽하게 차이가 나죠. 이쪽은 그냥 동전이 보면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는데 이쪽은 막 때가 묻어가지고 막 엉망진창 이런 거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딱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기해요. 이거 창조해 놓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옛것이 좋았습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처음. 또 6절, 7절, 8절. 또 내가 이르되 다 내가 이루이되 이루었도다.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여러분이 이루었도다는 말은 to be 존재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회복해서 그대로 딱 존속해 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땅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생명수를 준다고 말씀했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날 첫날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그죠? 값없는 자도 와서 이 물을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습니까? 흘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상은, 이 정신은 구약 처음부터 흘러오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반대로 이제 8절은 결정적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부채를 쫙 펼쳐놨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은 요 부채를 쫙 펴놓은 상태에서 오늘은 요 부분, 오늘은 요 부분, 오늘은 요 부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은 한순간에 쫙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세상의 어느 책이, 어느 서적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의 한 구절도 세상의 단어들은, 종교들은 받들지 못할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한다, 아까 말한 코요스, 이런 단어를 그들이 어떻게 설명해요?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죄로 거쳐버린, 죄로 덮여있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죄로 덮인 세상은 뭐고 죄가 거쳐진 세상은 뭘까?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감각적으로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죄로, 죄의 세상을 걷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롭게 하는 세계, 내 안에 죄가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